자, 첫 번째 종목은 유튜브에 주피아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요. 이거는 종목 중에 참 자주 들어오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. 원전 여기 으뜸 가는 종목이다라고 보면 다들 아시겠죠? 두산 에너빌리티 가보겠습니다. 16,500원에 10% 가지고 계십니다.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겠지만 이 종목 기대감은 늘상 있는 종목인데 잘 가다가 한 번씩 미끄러지고 잘 가다가 미끄러지고 이런 일들이 참 많이 반복됐어요. 자, 그러다가 지금 현재 주가는 15,000원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. 얼마 전에는 13,000원까지 갔다가 15,000원으로 살짝 올려놨는데 매수가보다는 좀 미치거든요. 16,500원에 10%. 두산에너빌리티, 자 이제 원전이 한번 또 솟구칠 때가 된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비비님, 두산에너빌리티 지금 시점에 어떻게 보십니까? 네, 우선 이 종목에 대해서 평가를 하자라고 하면 만년 유망주 이런 느낌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. 종목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뭔가 터질 것 같다라는 느낌은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요. 막상 이 종목이 이제 움직이는 것을 보면은 기대만큼의 평가가 안 나온다라는 좀 아쉬움들이 존재를 하거든요.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비슷한 감정이시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만년 유망주라고 하더라도 유망주는 유망주거든요. 또 안에 있는 내용만큼은 굉장히 좀 좋은 종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. 결국에 이제 이 만년 유망주가 포텐을 터트리는 그런 계기라는 것이 좀 필요한데 그 부분까지도 오늘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합니다. 우선 그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관련주로 시장에서 뭐 탑킹으로 꼽히는 종목 중에 하나죠. 이번에 정권이 바뀌면서 문재인 대통령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되면서 원전에 대한 종목들이 수혜를 볼 것이다 라는 기대감들이 굉장히 컸었는데 그 기대감들이 실제로 시장에는 크게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. 뭐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.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이제 좀 주목해 볼 것은 이제 뭔가 실질적인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것, 기대 대비했을 때 실질적인 움직임이 없다라는 것이 이 종목에 대한 아쉬움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. 특히 최근에 이제 그 작년 10월 정도죠. 그 금감원에서 회계 기준 위반 관련해서 이제 감리 절차 진행한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13,000원대까지 이제 큰 폭으로 조정이 나왔었고요. 최근에는 이제 이런 이슈들을 이제 어느 정도 해소를 하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모양이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종목 내에서 저희가 얘기를 해볼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요. 신한울 원전 3, 4호기 이제 공사 수주했다라는 내용들이 있었거든요. 결국 이제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수혜가 나와야 된다라는 것인데 이 부분이 조금 미진하다라는 것이 좀 아쉽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시장에서 자주 이제 언급되는 그 테마가 있죠. 바로 SMR 소형 모듈 원전인데요. 그 소형 모듈 원전 관련해서도 뭔가 뭐 구체적인 사업이 나왔다라고 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최근에도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이제 주목을 못 받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이 종목에 대해서 기대감만 있고 실질적인 것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라고 해서 기대감까지도 꺼트려야 되냐라는 거죠.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. 결국은 지금 정책적으로 보았을 때 탈탄소를 위해서 원전이라는 것이 반드시 또 필요한 상황이고요. SMR을 놓고 얘기를 하더라도 미국이 이제 일본과 우리나라를 통해서 그 원전 수출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결국은 제조 측면에 있어서 약점을 가지고 있거든요. 그럼 이 제조 측면을 채워줄 수 있는 SMR을 수출하는 데 있어서 제조 측면을 채워줄 수 있는 회사가 어디냐라고 하면 저는 대표적인 종목이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결국은 시계열을 짧게 볼 것이 아니라요. 시계열을 조금 더 길게 보아야 한다라는 건데요. 이것을 뭐 장점이라면 장점, 단점이라면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. 뭐 단점이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 눈에 띄는 결과를 보여주지 못한다는 점, 반대로 장점이라고 하면은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믿어볼 수 있다는 점, 뭐 이런 차이가 있을 텐데요. 이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유하신 상황에서 좀 기다려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매수하신 가격이 16,500원 정도고요. 현재 가격이 이제 15,200원 정도까지 내려와 있습니다. 지금 현재 가격이 12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를 받는 가격이죠.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이 종목
굳이 원전 테마, 원전 업종 안에서라고 생각하면은 종목 교체가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오히려 막 수평이동 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가벼운 종목으로 수평이동은 가능하겠지만 내용까지 생각한다라고 하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이 종목에 대해서 매수가까지 갔을 때 뭐 종목 교체하실 게 아니라면은 목표가는 18,500원 드리겠습니다. 18,500원이면 이 종목에 대해서 전 고점 부분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으로 놓을 수 있는 목표가가 2만 원인데, 이것은 아무래도 시간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걸리기 때문에 1차 목표가 18,500원, 2차 목표가 2만 원 놓고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. 네,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 살펴드렸습니다. 만년 유망주, 이게 조금 약간 가슴 아프기도 한데, 어쨌든 앞으로의 목표 주가에 관련해서도 상세히 전해드렸으니까요.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